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우스 오버와 마우스 엔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버와 마우스 엔터의 기본 원리는 둘 다 다 해당하는 요소에 마우스가 접근하면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면 마우스 오버는 마우스 오버가 돼야 되는 그 해당되는 요소 말고 그 요소뿐만이 아니고 요소 하위, 즉 자손 요소에까지 마우스 오버의 영향을 미쳐서 그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고요. 마우스 엔터는 캐치된 그 요소에만, 자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캐치된 그 요소에만 그 마우스가 그 인식을 해서 기능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시를 보게 되면요. DIV가 두꺼운 그 회색의 테두리이고 DIV의 자손, 즉 자식의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테두리를 줬는데 자 그래서 마우스가 DIV, 즉 여기 이곳에 마우스가 접근하면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 제이쿼리 상에서도 이렇게 DIV 이 안에 마우스가 오버하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도록 해놨거든요. 자 지금 마우스 오버의 경우에는 자 마우스가 들어갑니다. 마우스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작동을 한 두 번, 세 번 막 작동을 하죠. 자, 다시 또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마우스가 움직이면 또 작동을 하죠. 자, 이렇게 마우스 오버는 자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 여기서 보면, 자, DIV에서 이미지, 마우스 커서가 DIV와 이미지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중적으로 계속 이중 삼중으로 마우스 오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레프트가 현 이게 플러스 는이라는 거는 현재 레프트의 좌표 기준으로 100픽셀이 더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까 보면 여러 번 이렇게 여러 번 또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우스 엔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우스 엔터는 정확하게 캐치된 그 요소에만 작동을 하고 요소의 자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요소의 자손은 캐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자, 작동했어요. 그 안에서 계속 움직여도 작동하지 않죠.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한 번만 작동을 하죠. 자, 이렇게 마우스 오버와 마우스 엔터는 단순할 땐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이런 기능을 할 때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마우스 오버는 사용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하려면 O 동작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마우스 엔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